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의 음성인가요? 아빠의 음성이에요. 아빠의 음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느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냥 적혀져 있는 규정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마치 계명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구하라. 내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안 구했네. 하나님 벌 주시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저에겐 아들이 있죠. 우리 아들의 이름은 신영이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가끔 선물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 사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했었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레고를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레고가 쫙 진열되어 있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신영아, 골라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빨리 네가 원하는 걸 찾아봐. 찾으라. 집어라. 줄게. 여러분, 아빠의 음성이라고요. 아빠의 음성.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는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빨리 말만 해.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마트를 가면 우리 아들이 또 잘 못 골라요. 안 구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기만 해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얘야, 빨리 말해, 빨리.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요. 그 아빠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내가 연락하기만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능력도 있으세요. 할렐루야. 온우주의 창조주세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빠가 있다고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빠에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화려하고 뭐 굉장히 세련되고 복잡한 어떤 수사어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엇이든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실려져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름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는 또 다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한밤중에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그 끈질긴 그 찾아옴 때문이라도 그에게 그 빵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도요, 다른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사람이라도 끈질기게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그 아들에게 구하는 그 딸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곰곰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는 절대로 하나님인 우리가 끈질기게 구해야만, 그래서 구하고 구하고 구해야만 억지로 막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구하면은 겨우겨우 하나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바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과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았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문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문 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누가 문 열어줍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 두드려라 그리고 네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문을 두드리기만 해. 난 너에게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하기만 해라. 넌 찾기만 해라. 넌 두드리기만 해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넌 기도만 해라.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넌 구하기만 하여라. 일은 내가 해줄 거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 아들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제 아들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그리고 네가 계산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아 골라라. 계산은 내가 할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여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힘으로 찾고 내 힘으로 구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내 힘으로 문도 열어야 되고 전부 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특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넌 구하기만 해라. 내가 줄게. 넌 찾기만 해라. 내가 줄게. 넌 문을 두드려라. 내가 그 문을 열어줄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의 특권이에요. 이러한 것은 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이 주인에게 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예.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받을 뿐이에요. 종은 명령을 받고 일을 종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종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면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잘 못하면은 들킬까봐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아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이 명령을 내리고 일은 종이 하는 것이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달라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일은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면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여라,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까닭은요, 오늘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잘 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익숙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인지,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내 인생의 진리에,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왜 안 구할까요? 왜 사람들은 잘 안 구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남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과연 구하고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밖에 내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잘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레 짐작하거든요. 미리 다 선을 그어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전부 그어놓고 내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일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사가 없어서도 아니다. 구하지 않으니 줄 수가 없구나. 왜 못 구하는가? 왜 안 구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안 구하는 이유는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했는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사람 세상에서 조건과 배경으로 판단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낮게 평가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신경이나 써주시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생각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증거를 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냐면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아버지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당신은 아버지께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자존감이 무너져갈 때,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올 때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당신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하나님들께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어차피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것인데 내가 구해봤자 뭐 하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구하는데 어떤 것은 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선까지 기도하는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보기에 될 법한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될 법한 만큼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온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구하십시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아마 가장 보편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떨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전부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내가 뭐 구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용 동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게 막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고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예요. 예, 특별히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그걸 좋아해요.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저는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지 않고 저는 콩국수를 좋아해요. 물론 생긴 건 비슷해요. 하얗죠. 그러나 맛은 전혀 달라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까르보나라 사주세요. 근데 내가 비슷하니까 콩국수 먹어. 자, 이러겠냐고 제가. 저는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까르보나라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다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아빠도 어디 음식점 가면 아들아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지. 아들아 오늘은 감자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물어본다고요. 아들아 뭘 먹고 싶니? 뭘 갖고 싶니? 물어본다고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배려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 중에 왕달팽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왕달팽이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그 달팽이는 말했지만 우리 아들이 과학교실에서 공짜로 얻어온 달팽이에요. 여러분, 그 달팽이 먹이려고
그 달팽이가 뭐 먹냐 하면은요, 그 상추 같은 거 잘 먹거든요. 그 달팽이는 고기 안 먹어요. 놀랍게도 그 달팽이를 위해서 저희 집은 상추를 샀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달팽이야, 우리 집엔 새우깡밖에 없구나. 이거 먹어라. 못 먹어요, 걔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 작은 달팽이조차도 제가 볼 때 얘가 대체 뭐를 좋아할까? 얜 뭘 잘 먹지? 오, 상추 엄청 잘 먹네. 그래서 요즘엔 저희 집이 상추를 키워요, 또. 상추 따서 주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작고 부족한 인간도 자기 집에 있는 그 달팽이 하나 그의 취향을 맞춰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실 때 아무렇게나 막 대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뭐를 원하니? 난 네가 원하는 걸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라고요. 구해라.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걸 말해. 내가 그걸 줄 거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말을 안 해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교제이고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소경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경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인가요? 소경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아시면서 지금 소경인데 보기를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거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을 말해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말 듣고 싶다. 말만 해라. 내가 그 말 듣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맘대로 주는 거 아니다. 난 너를 존중한단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이렇게 구해야 돼요.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만큼을 구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그 구함의 사이즈가 나의 사이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기초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구하십시오. 내 능력을 기초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구하십시오. 나의 한계 속에서 구하지 마시고요. 내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이 젊은 날에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내 인생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이즈만큼의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질문을 잘못했어요. 않으십니까? 하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시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결코 그의 삶의 현재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의 내용은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만큼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구하십시오. 네,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그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구하라.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쟁취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구했는데 즉시 그것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구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언제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자꾸 지체되고 자꾸 딜레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때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훨씬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라. 네,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구하고 찾는 것은 주로 말만 하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구체적 행동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을 열라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사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이 문을 열고 싶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시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문 여는 것까지는 못해도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목으로, 전주대학교의 교목으로 또 대학교 담임목사로 섬기기 위해 내려갔었는데요. 내려가자마자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캠퍼스에 캠퍼스 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캠퍼스 집회가 너무나 소소하게 모였던 거예요. 모여도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전주대학교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의자가 800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의자를 깔면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가 꽉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캠퍼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캠퍼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없었던 거예요. 과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곳에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한 2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다 와도 200명.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전주 지역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선교단체가 함께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전주 내려간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러면 내가 전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의 대표자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제가 내려간 지 두 달 됐을 때였는데 그분들에게 포스터를 들고 갔어요. 포스터, 샤우트, 캠퍼스 부흥 집회. 그래가지고 포스터 보여주면 이거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은. 여러분, 내려간 지 전주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정말 10년 이상 20년 계시던 분들이었고 어떻게 두 달 된 사람한테 그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체 대표자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단체의 대표자가 계셨어요. 실은 그 단체는 정말 작았거든요. 그 단체 다 와도 크게 뭐 영향은 없는 단체였는데 그분이 우리는 우리 단체 전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크게 몇 명은 안 됐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어찌됐건 대표자셨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오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강당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와서 집회를 섬겨주었고요. 그리고 확차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만약 그때 사람들이 아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되지 않을까?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 대표자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문은 안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던 인생, 문을 두드려보지 조차 못했던 인생,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문을 두드리는 시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와우, 이 문은 열리는 문이었구나. 왜 진작 안 두드렸을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놀라운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라도 그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뭘 말씀해서 특별히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뭘 주시지 않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딴 건 다 똑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두 말씀을 조합하면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 내게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혹시 실망하셨나요? 저는 그거 아닌데 돈이 필요한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물건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성령이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 소소한 거 구하지 말아라. 돈, 명예, 권세, 사람 뭐 구하고 있니? 그거 너무 소소하다. 영어로는 so-so.
한자로는 소소. 예. 여러분 너무 소소하다. 뭐 그런 거 구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아 이거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그 결혼하기 직전까지 좀 자취를 했었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 원룸이었죠. 원룸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반찬 가끔 해서 소포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해주시는 반찬 맛있거든요. 네,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보기 드문 아 죄송합니다 말을 아무튼 그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직접 오시는 때가 있어요. 자, 어머니가 소포로 보내주시면 반찬이 한 두세 가지가 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오시면 네. 반찬만이 아닙니다. 소포로 보낼 수 없는 게 나와요. 백숙 이런 거.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멀리서 반찬 몇 가지 보내시는 거하고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음식 해주시는 거하고 그 차이를 아시겠냐고요? 예. 예.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멀리에서 너에게 너 필요한 거 몇 개 보내줄게. 소포로 붙인다. 자 받아. 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직접 간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오시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아멘. 아멘. 내가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힘든 일 시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내가 이끌겠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야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향해 계획했던 태초부터 계획했던 가장 놀랍고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바로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아니. 난 너를 그냥 이 땅에 두는 인생으로 두길 원하지 않아. 너는 예루살렘을 넘어설 거야. 너는 온 유대를 넘어설 거야. 넌 사마리아도 가게 될 거야. 너는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는 온 세상이란다. 아멘. 넌 국제적인 인물이 될 거야. 넌 온누리로 가게 될 거야. 너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단다.
넌 그냥 구하기만 하여라. 넌 그냥 찾기만 하여라. 너는 문을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열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을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한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그 아버지가 아들 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랑스러운 음성이에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고 구하여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란다. 오늘 구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난 너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한다. 구하여라. 분명히 그리십시오. 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나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사이즈로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건 될 법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까지 지금 이 시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구하여라. 무엇을 구하겠느냐? 응답할 준비가 되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앞에 응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제 마음에 품었던 그 음성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구하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버지의 사이즈로 구하기 바란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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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사나네 새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나가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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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여름에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부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부소서. 역사하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것에 깊은 마자 어느 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한단다. 나와 함께 그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지어다. 믿음으로 꿈꿀 지어다. 믿음으로 바라볼 지어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여름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곳곳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주님 부르시는 아울리치의 현장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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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천지나이 주님이 마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기 멀은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를 곁에 두고서도 왜 나는 그동안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혼자서 살려고 그렇게 내 힘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사이즈만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께 드려진 인생마다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여호사 공동체와 온누리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찬양합니다.